그녀를 부르는 호칭은 참 다양했습니다. 사모님, 여사님, VIP.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건 바로 회장님.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에 귀티가 흐른다는 그녀는 86살의 윤 씨였습니다. 넘치는 재력을 가졌지만 동네 사랑방을 찾는 소탈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윤 회장. 4년 전 동현 씨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도 사랑방 단골 손님인 어머니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가 필요하니요?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동현 씨에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투자금 5억 원을 유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윤 회장. 뭐 일도 봐주고 뭐도 해주고 쫓아가면서 막 우리 영감이 네가 해준 김치가 맛있다더라. 어머니 김치 이만큼도 해서 만들어서 갖다 주고. 특히 동현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윤 회장을 위해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다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각종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지만 융통해 주겠다던 5억 원의 투자금은커녕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상황에 동현 씨가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해남구가 토요일까지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월요일까지 준다고 했어, 엄마한테? 그래, 설 전까지. 윤 회장을 의심하지 않는 어머니가 지금도 여전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길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현 씨의 어머니 현자 씨는 왜 윤 회장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을까? 난 사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내가 이제 배려하는 입장에서 항상 좀 불리하고 그러면 내가 쫓아와 주고 어디다 얼마가 필요한데 나머지가 좀 네가 넣어라. 2, 3일만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졌어요. 얼마나 지금? 1억을 날 줘라. 그럼 내가 퉁 쳐주마. 아들의 예상과 달리 현자 씨가 윤 회장에게 빌려준 돈은 1억 원이 넘었는데요. 왜 그걸 믿느냐면 네. 진짜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왜? 옛날에 박정희 때 윤필용이라는 사람이 있어. 윤필용? 진짜 있네? 있어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오빠라고 그랬다고. 한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불린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윤 회장의 친오빠라는 겁니다. 박지원이를 만나. 전 국회의원이었고. 국정원장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국방부였죠. 군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따주면. 고위 공직자였던 오빠의 인맥으로 국방부 PX 매점 입찰을 약속하고 전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현자 씨 소유의 건물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경영자 돈을 25억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대요. 자기가 받을 게 있대 거기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경제사범 장영자 씨. 그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윤 회장은 숨겨둔 땅을 판 계약금 중 절반을 현자 씨에게 빌려주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장영자 본인이 나 토르추라고 했대. 땅값이 그냥 응? 하늘을 찔러 하늘 100억이 넘어 내 앞으로 넣으라 하더래. 그래 영자가. 하지만 이상합니다. 도움 받으셨어요? 그런 걸 아직은 없어요. 지금 4년째 못 받고 계신다면서요. 근데 그게요. 또 18일까지 정해놨어요 지금. 18일에 지인에게 돈을 받기만 하면 바로 돈을 갚겠다는 그녀를 우린 현자 씨와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듣던 것과는 달리 수수한 차림에 가방을 둘러매고 어디론가 향하는 윤 회장. 그런데 동네 빵집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현자 씨가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가셨어? 오늘 만나는 사람은? 집을 나온 뒤 지금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놓고선 돈 줄 사람을 만났다며 거짓말을 하는 윤 회장. 오늘만큼은 꼭 윤 회장에게 확실한 답을 듣겠다는 현자 씨.
대체 그녀는 빌려간 돈을 언제 출셈일까요?